그래서 여섯 번째 참가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멀리 예천 삼강주막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포마빌리의 대가 광택의 포마를 소개합니다. 지금! 산 넘고 물 건너 굽이 굽이 왔더니 아이 뭔 놈의 사람이 이렇게 많디야. 오늘 뭔 날이야? 오늘 잔칫날이야? 오늘 용인 한국민속촌 품바 기념대회구먼. 오늘 들리는 소문에 우리 애기 아빠가 온다는 소리가 들리던디. 여보, 당신이 떠난 지가 몇 해가 지났구랴. 그동안에 당신이 기다리던 우리 아들 뚱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막 첫째나 당신이 올까봐 아직도 대문을 잠그지 않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들리거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네? 여보! 여보!
고모부가 잘해준 얼굴이 좋아졌네. 그리여 그리여 이사는 가지 마라. 내가 못 찾아가네. 이 어쨌든 그날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지랄하게 박수 한번 주고 그러지 어쨌든 말도 온갈통 쳐다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이 그래도 거지 새끼 불쌍하다고 박수 치신 여러분, 원래 금송아지 3천마리 복개지 3천마리 합이 6천마리 들어와서 자손대대로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치신 양반만 그리여. 이? 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꼬라지가 부령 누더기 옷을 입었지만은 흠이라면 내가 기장이 짧은 것이 흠이여.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나가 대학교 나왔다. 대학교 어느 대학교 나오냐고 좀 물어들 봐주시오. 어느 대학? 내가 그 미국의 유명한 조진이야 보진이야 대학을 나왔다. 그리고 내가 영어도 잘이야 영어.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를 모자라고 그러지만은 아니 미국에서는 대갈바 케이스라고 그러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여기서 신발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족발 케이스. 그 애기 엄마들이 차고 다니는 거는 한국에서는 브레이저인데 미국에서는 베이비 쭈쭈바 발통 케이스. 그거 그리고 할머니들이 차고 다니는 것은 베이비 쭈글퐁 케이스. 잘한다고 이렇게 박수 좀 때리고 그래야 지나가네. 네, 저 그리고 어디 갔냐 여보, 여기 왔으면 돼. 이리 나오시오. 어디 갔어 우리 애기 아빠? 여보 어디 갔어? 아이고 지랄하게 꼬라지는 여자들이 안 먹이셨겠네. 오늘날 이게 잔치날은 좀 이쁘게 보면 얼마나 좋아. 어찌그나 당신 꼬리나 내 꼬리나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비맞은 노자 생기 새끼처럼 그리 생겼네. 우리 애기 아빠요, 당신이 왔으니까 오늘은 예,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고 소음이었던 우리 용인 땅에서 대글 같은 집을 짓고 그 하얀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 배불리 먹고 이제 행복해가 살림을 나가시오. 근데 우리 애기를 훌륭하게 키워서 이 의사를 만듭시다. 왜냐면은 우리 용인에서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면은 큰 병원을 지어가지고 그 아프고 병든 자, 예? 그리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자를 치료해주고 그래 봉사를 하면서 삽시다. 아셨지요? 네. 아가야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무릎 그냥 이쁘게 자라나이. 그리고 네가 문만 열고 나오면은 이그단 푸른 숲이 가득 찬 데서 공기 좋은 것을 마시고 봄이 되면은 상가들의 꽃이 피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리고 여름이면은 그 맑은 물에서 수영도 하고 현교 치면서 놀 수 있고 겨울이 되면은 하얀 눈 속에서 썰매를 탈 수 있고 아주 멋진 공원도 생기고 놀이공원도 생기고 문만 열면은 다들 구경거리란다. 이 좋은 세상에 이 지역에서 네가 그 큰일을 해야 될 사람이여 아가야. 우리 아가야 큰 사람 의사 되라고 박수 한번 주시오. 이 어이구 큰 사람 되겠다 되겠어. 이제 들어가겠어 이제. 예, 이따가 나와 이제. 예, 제가 오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 고향 땅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용인이 고향이에요. 그렇게 소원이었던 5층 빌딩에서 5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8만 원지면은 하늘이 닿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었는데 그 손도 이루지 못하고 저기 하늘나라 가버렸어. 그게 가시는 날도 오늘날같이 이렇게 피가 왔어요. 자식들 놀이로 왔는데 부모님을 만나보고 가야지 자식의 도리가 아니것이요. 예, 그 남편에 팔려서 전국을 돌다 보니 효도한 번 못해 됐습니다. 이제 묵고 살만해서 효도하려고 하니 저 세상을 가버렸어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어머님 혼백이라도 만나보고 가라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구려. 12번을 주시면 돼요. 이 동네 박수 한 순간 나요. 박수 한번 주시구려. 12번 내주세요. 네, 이 뿌려 자식 이제서야 어머님 고향 땅에 찾아왔습니다. 오고 보니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인식만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먼 안에는 어머님 냄새가 가득한데 어머니는 어디 계신단 말이요? 대답 좀 해봐요. 네? 어머니! 어머니!
예천대포 황진희 군마님의 멋진 공연이 끝났습니다.